1번 풀어보세요. 혹시 답 찍으면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한번 떠보세요. 문제 아래쪽에 질문 있지? 그것도 한번 찍어봐. 아, 변형 프로그램 있구나. 그거 숙제. 아빠 이제 손을 못 대겠네. 1번 더 줄게. 보세요. 다음에 2번도 풀어봐. 아, 나 잠깐 뭐지? 여기 그렇게 눌러봐? 앉아요? 읽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답하진 못해도 조금 내용은 딱히 됐니 전혀가?
난 빈칸이 너무 극적인 게 맞나? 뭐가 있나? 아니야. 급하게 손으로 가려버리는? 돌아볼게요. 우리 실패. 지금 어렵게 풀어보니까 어때? 자, 릴키니? 자, 릴키니? 뭐 때문인 것 같아? 이유가 뭘것 같아? 왜 글이 안 읽힐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것 같아? 뭔것 같아?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이 글이 잘안 읽혔던 이유. 책마다 다를 텐데? 정혁이는 웬것 같아? 어휘 부족.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단어는 모르니까 안 되죠? 단어 모르니까 안 돼요. 너네 모르고 수학 푼다는 거랑 똑같아. 숫자를 모르는데 연산 기호를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쵸? 당연히. 어휘를 모르면 해석도 안 되고요. 문제도 못 풉니다. 이거는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내신 때 너네 시간 오래 걸렸지, 공부하는데. 한 지문 공부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렸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른 애들은 외울 단어가 한 지문에 3, 4개밖에 안 되는데, 너네는 10개 이상이니까. 그럼 단어부터 외우고 우리 해석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친구들.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어떤 단어 다음 내신 때 나올지 미리 암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외우는 단어 짱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어 시험 이렇게 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어휘는요,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내신 기간 때 편하게 내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신이 문제가 아니면 사실 여기서 1학년 때 내신 성적 안 나와서 포기하고 정시갈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친구도 있기도 할 테야. 수능은 더해요, 친구들. 내신 어휘보다 수능 어휘 훨씬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단어 지문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혹시 어휘 문제야? 어땠어? 미안해, 이름이 뭐야? 예린이, 예린이 어휘 문제인 것 같아? 너도? 미안한데 이름 뭐였지? 지우, 한시. 지유? 지유? 우? 지유? 이유가 뭐야? 너 단어인 것 같아? 소연이는? 어휘인 것 같아요. 아, 저 주협 다니는 친구 뭐였지?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냐? 이름 뭐야? 연? 연우? 연우. 모모랜드? 미안해. 내가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 이유가 뭐야? 너도 단어야? 다원이는? 어디를 뭐부터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해석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다 단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통은 영어는 뒤에서부터라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와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서부터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봐야 되는지, 부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문 분석을 하셔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나중에 단어도 어느 정도 풀리고, 부문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너네 아마 내신 때도 비슷한 기분 느꼈을 텐데, 앞에서 해석을 해줬어. 예를 들어서. 단어 문제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도 아니잖아. 근데 그럴 때 혹시 앞에서 선생님이 해석해줬는데, 뭔 개소리야. 하는 경우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쵸? 너는 스스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보상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에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방식으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앞에서부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맞죠? 이거는요, 무슨 문제냐면, 언어력 문제예요.
내가 아까는 어휘랑 부문문사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방금 내가 말한 문제는 언어력 문제야. 이거는 독, 사실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언어력은 번역을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거든. 언어력이 기본적으로 되는 친구들은 그냥 방금처럼 해석을 해도 아 이거 무슨 내용이네 라고 아는 친구들이야. 그게 언어력이 있는 친구들. 그럼 언어력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열심히 암기해야 되고 국문분석은 선생님이 국문분석하는 법 알려준다고 했고 언어력은 어떻게 할 거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좋아. 왜냐면 이 언어력이라는 건 사실 미안한데 쉽게 오르는 능력은 아니야.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언어력은 언제 키워야 되냐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키우는 능력이 언어력이에요.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있지? 그때 키우는 능력이 언어력이야.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 전집도 사주고 Y 시리즈도 사주고 했는데 안 읽은 친구들 여기 있지? 읽었니? 그런 친구들은요, 미안한데 언어력 없고요. 그게 되는 친구, 그렇게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문의 내용이 이해는 될 거야. 그게 언어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그 시기에 남들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진짜 한 10년은 책을 먹엄청 읽어서 배워서 키웠던 능력이 언어력이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할수 있나요? 너네 10년이라는 시간 있어? 10년 뒤에 쓰는 거니? 10년 뒤에 내신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 언제야? 당장 두달 뒤거든요? 두달 만에 어떻게 언어력을 키울 거야? 그거는요, 독해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이 언어력의 문제는 아까 내가 공부는 너네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한 10%, 20%밖에 없어. 공부는 너네가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언어력은 100%야. 너네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봐줄 수 있는 영역은 그게 맞는 내용인지 안 맞는 내용인지 이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100% 너네의 능력이에요. 너네의 노력이야. 알겠지? 이걸 하시는 분은 언어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생이 돼서 딱 지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알 정도는 돼서 돌아가실 거고요. 2학년. 아닌 친구들은 미안한데 떨어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을 너만의 언어로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하자. 끝이야. 여기서 조금 더 심하면 뭐첫 번째 문장 뒤에 두 번째 문장이 왜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너네가 찾아보는 거? 그것까지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것까지는 좀 힘들 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건 1번 문장 읽고 옆에다가 간단히 정리하자. 2번 문장 읽고 옆에다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기.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숙제로 내줄 거야. 숙제로 내주고 너네가 만약에 이거 진짜 어려웠어. 이 문장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그 문장을 무슨 말 하는지 수업 때는 아니면 피드백 할때 봐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걸 할건 오로지 너네 몫이야. 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알겠지? 근데 해야 돼. 안 그러면 언어력을 키울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마 내신 때도 많이 답답했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신 때 지문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변형이 되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6번, 뭐 이렇게 다섯 번째 문장부터 완전히 변형을 시켰어. 여기서 변형을 시켰어. 그럼 너는 어떻게 풀 거야? 아예 처음 보는 질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는 지문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 단어도 알아야 되고, 국문석도 해야 되지. 그리고, 단어는 국문석이 조금 틀리더라도, 언어력이 있어야 돼. 문장이 잡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잖아. 친구들. 역사 했잖아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아래 있는 내용이랑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뀌는 얘기야. 그럼 너네는 내신 공부할 때 단순히 그냥 아 하우에버 중요하지 이 뒤에가 주제 문장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문장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역점 연결사가 나오면서 문맥이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구간이구나. 그러면 다섯 번째 이유, 6번 문장과 7번 문장을 다 뭐, 마이너스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인간관계를 제대로 잡고 내신 공부를 해야 돼, 원래는. 혹시 이렇게 한 사람 있어? 없지? 선생님 필기랑 주구장창 봤지? 한 문도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또 언어력을 지금 키워야 돼. 좋게 하면서. 알겠니? 내가 안 도와줘. 아니, 못 도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네가 해야 돼. 알겠죠? 요거는 숙제로 나갈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한번 보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봐주세요. 원입니다. 우리 9번 1 브랜치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글의 구조야. 글이라는 건 맥락없이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지문들이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그런 데서 짧게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어. 글의 구조는 잡혀져 있다는 거야. 그 글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독해를 할때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글의 구조는요, 문장 앞에 주제가 먼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주구장창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을 거짓 주는 거야. 요거는 좀 글의 구조가 심심합니다. 왜냐면 주제도 나오죠, 결론도 나오죠, 글의 문맥이 확실하게 보이는 지문이에요, 사실.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뭐 아마 이거나 이거가 의미추론 문제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고 싶겠어? 뭐 순서나 삽입이나 물론 이런 문제 삽입 문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나 같으면 여기에 빈칸 뚫을 것 같은데 그치? 너네가 주제를 제대로 읽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낼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난 여기에 빈칸 뚫을 것 같아. 이해돼? 그래서 글의 구조가 중요한 거야. 이걸 알아야 학교 선생님이 어디다가 빈칸을 뚫겠구나, 어떻게 문제를 내시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거든, 왜? 진짜 눈에 빈칸 뚫을 거의 안 할걸? 알겠지? 요즘과 보통은 결론에 빈칸을 많이 뚫으시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거든요.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고요. 부문사는 업무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동사는 너네 찾을 수 있을 거잖아, 그치? 동사. 어차피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be, done이랑 같이 동사 취급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뭐로?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 사업 성공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에 대한 게 물질적 방식만 취한다? 그건 뭐라고? 아니래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정리하라고, 얘들아. 길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해석을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왜? 두 번째 문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A software company라고 해서 회사가 나오네요, 갑자기. 회사가 나오네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구체적인 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직급, 회사 다 마찬가지. 또는, 상황도 마찬가지. 또는 연도라든지 요 것들이 나오잖아요. 뭔가 부채들이 나와.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나 예시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예시 시작할 때뭐 for example이라든지 for instance라든지 그런 연계할 때 예시라고 시작하는데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명, 회사, 연도, 뭐 여러 가지 것들. 어쨌든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나 예시 시작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캠페인인데요. 어떤 캠페인이냐면 내가 일했던 소프트웨어 캠페인이에요. 지금부터 예시 시작이야. 그 소프트웨어 캠페인은요, 가졌어요. 무엇을? 좋은 방법을, 멋진 방법을 가졌대요. 어떤? 성공, 그 판매 성공 인식하게 하는 그 멋진 방법을 가졌대요. 뒤쪽에 우리 구문 분석하는 숙제 있기 때문에 수업 때 하는 구문 분석 다 쓰셔야지 나중에 숙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시죠. 내가 한때 일했던 회사에서는 멋있는 방법이 있대. 근데 이 멋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 멋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 물질적 방식과 같을까요, 혹시? 당연히 다르겠지? 멋있다고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물질적 방식은 아니란 얘기야. 물질적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너네가 해오면 옆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돼? 내가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물질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상을 해줬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너네가 하셔야 돼요. 그 판매 디렉터는요, 관리자는요, 부었어요. 무엇을? 에어 호른을. 경적. 뿌뿌 하는 거 있잖아. 울리는 거. 그거를 두었대요. 어디에? 그의 사무실 바깥에. 사무실 바깥에?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여기가 사무실이면? 여기가 내 방이야? 그러면 저기, 데스크에. 뚜뚜 하는 걸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그리고요, come out. 나왔대요. 그리고, 불었어요. 무엇을? 호른을. 매번. 매번 언제? 그 세일즈 퍼슨, 판매 사원이 일을 성사시켰을 때. 어떻게 했대? 돈으로 뭔가 판매 성공을 했을 때 돈으로 보상을 한게 아니라 나와서 그냥 이거 올린 거야. 뭐? 서윤이었나? 서연이? 소연이 미안해. 소연이가 단어 막 오늘 100점 맞았잖아. 그럼 선생님이 나가서 막 그러면 나 밖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줬대요. 물론 그 소음, 폭포하는 그 소음이겠죠? 소음이 방해를 했어요. 어떤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일어나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할 순 있어. 다른 사람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뭐 자습하는 거 방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이 컸다는 건 엄청 컸다는 거지. 그리고 엄청 컸거든. 당연할 수도 있긴 해. 여기는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지금 앞 문장이 무슨 내용이야? 앞 문장이. 3번의 내용이. 이 소음이 여기서 좋게 표현하고 있니? 안 좋게 표현하고 있니? 이를 방해하고 소음이 굉장히 큰데 그 소음이 당연히 안 좋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뒤에 뭐 나와요? 하우에버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소음은 다른 말로 뭐야? 호른이지? 그 경적을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 안 좋게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좋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것은요, 가졌어요. 무엇을 놀랄만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에게 가져왔대요. 긍정적인 효과래. 당연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상하는 것은요,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뭐할수 있대요? 쉬울 수 있대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저기, 연우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처럼 때때로 쉬울 수 있대야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뭐처럼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옆에서 사업 성공 보장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 이 회사에서 사용한 방법이 뭐야? 경적을 올리는 거죠. 사업의 성공을 보상하는 건 경적 올리는 것만큼이나 쉽다고요. 이게 경적 올리는 거예요. 경적 올리기. 경적 올리기만큼 쉽다는 거야. 언쟁? 그 동료의 인식이, 동료의 인정이 중요할 때. 내가 동료의 인정을 되게 갈구하는 사람이면 엄청 쉽겠지, 그런 방법이. 그렇겠지. 응. 내가 선생님이 가서, 소민이가 100점 맞았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주변에 모든 반에 있는 사람들이, 소윤이가 또 100점을 맞았구나 인정을 해줄 거죠. 그치? 그래서 너는요 뭘 해야 한대요? 봤어야 했다. 여기 슈드 MVP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을 봤어야 했어.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 생일즈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원했어. 그 경적이 울리는 것을 그들을 위해. 문법적인 거다 뺄게요. 문문상만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푸는데 약간 도움이 될까? 조금만 더 해볼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 주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제 문장이라고 했죠? 두 번째 문장부터 뭐예요? 예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예시 어디에서 끝났는지 친구들? 몇번 문장이 마지막 예시였어? 네 번째 문장. 이 경적이야. 6번 문장부터예요. 여기까지가 예시가 끝났고요. 6번 문장이 결과가 나오는 문장이에요. 왜냐면, 새로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그것만큼 쉬웠다라고 해서 다시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예시처럼 쉬웠다라고 하면서. 그치? 다시 포괄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 6번 문장부터 결과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그래 구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할 1분 줄 테니까 못푼 문제 풀어보세요. 됐어? 저희? 오. 해볼게요. 정답 1번. 이나 material way, 물질적인 방식에 반대 사례로 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문에서.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우리 자리 속에 왔니? 아니, 왜 그래, 애들아, 죄송스럽게. 말해봐. 말하고, 만약에 정답이면 잘한 거고, 정답 아니면 그거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정답이 아닐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 뭐야? 뭐랑 뭐랑 헷갈리는데?
물어본 것 뿐이라. 어쨌든 둘다 경적이긴 하네. 그쵸? 여기서는요, 이 방법이기 때문에 on air 호른이 맞는데요. 어쨌든 호른을 부는 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불러오는 동사다나 blowing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blowing the horn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름 둘다 맞아요. 잘했어. 얘는 지문에서 없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한것 같은데, 지문에서 잘 찾았어요. 얘도 맞아요. 이렇게 쓰면. 그럼 문제 2번 한번 해볼까? 저기, 아, 난 진짜 이름을. 뭐? 볼까? 1번 문장에서 2번에서 5번 문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고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응. 그렇지. 예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단 얘기야. 다 비슷하게 썼죠? 6번 문장은 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우야? 그렇지. 요약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됐죠? 질문도 가볼게요. 1번 문장의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서 한글로 써볼게요. 얘들아, 주제랑 소재는 다른 겁니다.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다원이? 아이고. 다원, 에, 1번 문장에 있는 중심 소재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연우 알아요? 응. 물질적 방식. 와, 너 좋아. 맞아. 물질적 방식이.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 방식도 좋지만 물질적 방식 그래, 전체에서 물질적 방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뭐야? 물질적 방식으로서 공상을 한, 아니라, 물질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구상을 한다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밑줄 친 a software company를 통해 1번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전체? 예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3번, 소연이. 어른이 사람들에게 주는 부상 효과를 드러내는 표현을 본문에서 두 단어를 찾아서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경적 울리는 게왜 좋을까? 왜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까? 왜? 그럴까? 좋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좋았어. 잘했어. Peer recognition. 동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죠? 맞나요? 본인들이 생각한 정답과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예습에서 다 채워서 오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처음 질문이니까 우리 같이 풀지만 다음부터는 질문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복습 숙제 해오세요. 아까 제가 질문에서 공문서 다 해줬죠? 여기 공문서 하고 아래다가 해석 써오세요.
당연히 주제와 관련이 되거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분석을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복습하란 얘기야. 알겠죠? 2번 들어갈게요.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바로 하면 제 시간에 수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을 주면 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나는 쉬는 시간이 없어. 하지만 수업을 일찍 끝내주지. 왜냐면 너네 수업 55분까지잖아. 선생님은 쉬는 시간 안 주고 50분에 끝내주거든? 지금 바로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낫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처음에 잔소리가 좀 길어서 얘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났는데 얘들아 이해 좀 해줘. 알겠지? 한번 보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다. 잠깐만, 나 베일리 좀 보여줄래요? 베일리를 까고 있습니다. 아, 다 똑같은 인상이야? 이 지혜가 와요, 저하고 이거 아닌데? 완전 잘못돼 있네? 왜 이러지? 아, 그럼 수축이야? 다 들었나요? 보기만.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럼 다음 건 틀린 거 그렇게 표시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더 공부 보는 거야. 그치? 너희 들래? 그럼 누가 또? 이거만 스파한 거고? 아니면 이거? 내가 어떻게 얘만 빼먹냐? 얘도 하고 얘도 있는데 아이씨 되게 안 좋은 것만 봐 그치? 많이 어려웠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내 시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아, 처음이야. 그럼 주문분석 제대로 배운 적도 없겠다. 알았어. 아, 지금 저 나도 아, 있네. 비밀 있거든. 와. 왜? 지금 문제 답은 사람 문제는 풀었어요. 참고로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위에 보면 나와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라서 1학년 난이도의 분칸이고요. 나중에 너네 2학년 3학년 문제도 풀 거잖아. 인칸 하나에 2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있으면 아래 질문도 풀어보세요. 10분 이후로 지금 5분 지났거든요? 혹시 문신 다 풀었니, 얘들아? 풀었어? 거의 7, 8분이 지나서 들어가 볼게요.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겠다, 너네. 1번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주제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빈칸 어디에 뚫려있, 주제에 뚫려있죠? 이런 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 구조를 파악하면 어디에 빈칸이 뚫릴지 예상이 됩니다. 내신할 때 도움 많이 되겠죠? 해볼게요. 이런 사랑스러운, 멋진 기법인데요. 어떤 기법이냐면,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를 내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멋있는 기법이에요. 근데 뭘 하도록? 그들 스스로의 유니크, 독특한 이야기를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멋있는 기법은 이거래요. 뭐야? 요청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기 위해 이야기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유니크한 스토리를 창작하기 위해서, 그치? 그런 빈칸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를 읽으면서 아래 상들을 읽으면서 주제가 나오고 설명이 나왔다는 건그 설명의 내용을 너네가 찾을 수 있어야 주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결론. 제대로 잡을 수 있어야 주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득이다. 또 얘들아, 한 이야기. 이야기.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이야기. 뭐야? 예시야. 여기서부터. 어떤 예시냐면요. 내가 사용해본 예시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사용해본 예시래요. 지시사니까. 1번 문장에는 지시사가 가르치는 게 있겠지. 그치? 뭘 사용해 본 걸까? 뭘? 멋진 기법이라고만 쓸게요. 이 멋진 기법을 이 사람이 직접 본 거야. 그럼 어떻게 예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나오겠네요. 뭘 가지고 이 흔히 기법이에요. 흔히 사용했던 기법인데요. 그랬던 하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베노 앤더 비스트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인 거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목, 아, 미안해. 얘네 목적격 보어예요. 얘네 다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어 없어서 중간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문장이에요.
예시가 지금부터 시작된 거야. 쭉쭉 읽어볼게요. 이것은요, 기반으로 한대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인트 베누아 개구리라고 불리는 하나의 이야기에 기반을 한대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들어있는 거야. 오래된 책속 헬렌 와와들 뭐래. 어쨌든 이 사람에 의한, 이 사람에 쓰여진 오래된 책 안에서 찾아지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얘기래요. 원작에서는 이 책의 성직자가 만났어요. 개구리를 어디에서? 숲풀에서 만났어. 늪에서 만났어. 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것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것, 개구리겠죠? 개구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어요. 뭐래서? In case.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야? 이 개구리가 그것이 방해해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방해하니까 개구리한테, 야, 너 울지 말고 깨굴깨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원작이야. 원작이야. 그럼 아이들이 창작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아이들이 창작한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네, 조용히 시킨 거야. 조용히 시킨 거. 그러니까 사실, 앞문장 전체거든요? 근데 앞문장 전체를 지금 풀어서 쓴 거야. 조용히 시킨 거. 조용히 했어요. 어떤 경우도 있어서? 이 즐길 수도 있잖아. 듣는 걸. 개구리의 소리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신께서 개구리 소리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옆에서 울고 있으라고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지. 아직은 뭐에 대한 얘기야? 원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직. 난, 권했어요. 얘들아, 아이들 나온다. 아이들에게 꼭 권했어요. 아이들에게 생각하라고 권했어요. 뭐를? 다른 동물을 생각하래요. 여기서 권하다는 내용이 위에 나오는 에스크와 같은 뜻이에요. 초하다 아니에요. 권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에스크와 같은 뜻이야. 그러면 위에 나오는 블라블라한 것들이 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뭐? 다른 동물들. 그 세인트가 성직자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만난 다른 동물들. 그리고 다른 장소들. 다른 장소도 권했어요. 무엇을? 그가 그들을 만난 다른 장소도. 얘도 의미상의 주어고요. 지금 아이들한테 뭐하라고 했어요? 다른 동물 생각해보래요. 그리고 원작이랑 다른 동물을 생각하고 원작이랑 다른 장소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늪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니면 교회.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기도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개구리 말고 뭐 염소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다른 동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권한 거야. 언어력이 조금 있으면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아래 읽으세요. 나는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대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뭘 포함해서? 그들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얘기한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고, 자기가 말한 장소에서 그런 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맞죠?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뭘 하는 아이들을 예술의 세계에 초대하는 어떤 창작하는 것, 이야기를 창작하는 거에 있어서 드디어 창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창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위에서 이야기를 창작한다고 했잖아. 아래에서 이야기 창작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사랑한대요, 좋아한대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쓰인 그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링크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뭐를 아이들에게 요청했지? 아이들이 창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첫 번째 스텝을 내걷기 위해서 뭘 요청했어, 아이들한테? 다른 동물 생각해. 그리고 다른 장소 생각해. 이거 요청한 거잖아. 생각해. 하라고 요청했다.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동물, 다른 장소 생각하라고 요청한 거.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이제 빈칸에서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뭐야? 묻는 거야. 네가 완성하게 이야기를 내가 뭐가 말하기 전에. 들려준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맞아? 잘 모르겠어? 넘어가, 그럼. 완전 맞는 답 나올 때까지 찾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무엇을? 몇몇 책들을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을 골라서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었죠. 읽으래요. 많은 책을 읽으래요. 많은 책 리뷰, 독후감을 읽으래요. 가능한 많은 책, 독후감들을 읽으래요. 독후감을 읽어요? 그래야 들으래요.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요약하래요? 예요. 그려라. 그림을, 그들의 경험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아니에요. 정답 몇 번? 1번. 너가 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완성시켜 보라고 한다. 이게 뭐야? 창작에 관한 얘기잖아. 스스로 창작하기. 이게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문장에서 니들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야. 물론 지문 변형을 시키겠지만, 지문 변형이 만약에 안 됐다고 치고, 빙판 어디에 또 뚫을 거야? 한 문장 말고. 어디? 나 같으면 여기에 뚫겠어요. 여기에 뚫어서 얘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창작한 이야기, 좋아한다는 내용을 바꿔서 어떻게든 쓰겠어요. 아이들은 뭐 스스로가 생각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여기서 사용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스스로 말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해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되셨나요?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 1.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쓰는 걸 지금부터 시간 많이 못 주고 미안한데 1분 줄 테니까 해봐. 질문 1, 2, 3 풀어봐. 3까지.
뭐야? 어려운 거야? 아니면 쉽게 읽는 거야? 쉬운 거예요? 아니면 질문이 좀 쉬워요? 여러 것들이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할수 있지. 수학되지? 이제부터. 근데 또 푸는 거 어렵지 않아? 괜찮아? 그럼 할수 있겠지.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써봐야 돼.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적어서 실력 안 올라. 본인이 써보고 몇 했는지 생각하고 거기서 수준을 올리는 거야. 막 신경도 써봐. 막 써도 돼.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거 그냥 막 써봐. 여기요. 1번 문장서 위클의 중심 소재를 찾아서 한글로 쓰시오. 숙제 찾는 거야, 얘들아. 주제 아니라. 다원이? 못 풀었지만 지금 얘기해볼 수 있나? 어려울까? 저기, 정혁이? 왜? 아무도 맞춰. 야, 여기 다 했어. 여기 안 하신 거 어딨어? 야, 하나 두 번씩 까는 거야, 원래. 아, 근데 진짜 못 빨려. 아, 다못 썼어? 네. 아, 우리 지우, 동영자. 아, 너무 좋아. 좋아요. 누가 스스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창작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너무 좋아요. 잘했어. 나랑 쓴거 다르다고 해서 너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듬어서 내가 쓴 걸. 그냥 맞아? 알겠지? 그 다음에 질문이 1번, 2번부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맞아요. 예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예시 설명 들어가시면 되고요. 질문 3번. 상에 위줄친 이 지칭하는 내용을 한글로 쓰시고 발표해보세요. 발표 안 하면 뭐 계속 있는 거고 여기. 발표해보세요. 지우 정혁이 빼고 놓치고 있네. 발표해보세요. 나머지 4시 책임져. 니들이 헤어질 갈 거야, 얘들아. 그래. 해봐, 연우야. 좋습니다. 그래서요, 문장 굳이 따지면, 뭐, 6번, 7번 문장 합쳐서 쓰시면 돼요. 난 굳이 안 쓸게. 너네가 쓴그 내용 맞아. 알겠죠? 정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뭐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 그 내용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복습 숙제. 복습 숙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구문 분석과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복습을 해와야 아마 데일리를 풀 거야. 내가 이거 데일리를 내가 다 만들어 놨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알반 기준으로 사실 전에 이거 수업하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 너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약간 변형을 시켜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변형을 시켜서 내긴 할 건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서술형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뭐 적어도 주제 제목 찾는 문제는 했잖아. 그거 위주로 내가 문제를 낼 거거든요. 복습 안 해오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복습 꼼꼼하게 해오시고요. 이게 복습 숙제예요. 그다음 예습 숙제는요, 다음부터 질문이 아마 3개에서 4개 정도씩 질문 나갈 것 같은데요. 그쵸? 4개까지는 아마 못 나갈 것 같고, 3개까지는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잔소리 좀 덜하면. 그러면 세 질문 3, 4, 5를 지금부터 여기 문제 푸는 거랑 질문 풀어오는 거 예습 숙제예요. 질문까지 다 써서 오셔야 돼요. 틀려도 좋아, 얘들아. 틀려도 좋아요. 알겠죠? 정답 없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문제 푸세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 2분 이내로 푸세요. 스탑워치 해놓고요. 연습하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오늘 나눠준 번역 문제. 아마 거기에는 터트려서 거의 순서 못될것 같긴 하거든요. 100개라도 잡고 어디에 터트려. 못하겠으니. 근데 터트려서 낼 필요 없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되는 거니까. 알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거 한다고 시간 얼마 안 걸려. 한번 해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엇박끝이었나, 우리? 엇박끝 스타트? 연습? 그거 준비해서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